프로 선수가 우악할 정도로 진짜 잘돼 있어요. 4년 전에 건강했을 거고, 신체 나이 젊었을 거고, 순발력 있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젊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평소에 안지만 TV 즐겨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쉽게 마감돼서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피드백 받고 싶어서 영상 보내드리려고요. 사회인 야구에서도 투구수를 하고 있고 제구는 좋은 편, 좋은 편이지만 투구 폼은 고쳐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우 지적해주시고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지만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팔 요때 됐을 때는 팔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팔이 요런 식이잖아요. 이게 요런 식에서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 왼쪽 다리가 지금 떠 있는데 왼쪽 다리가 붙을 때쯤 되면 이 팔이 안으로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힙턴 하면서 팔꿈치만 나오면은 어깨, 팔꿈치, 손목, 손끝이라는 요게 가능해지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좀 많이 요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 버럭이 던지는데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준점을 준다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90도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좀 좋고, 이렇게 밖에 있으면 조금 힘들다. 약간 이렇게 된 지금 아니 아직 보지를 못했어. 계속 봐야죠. 아 바로 표시 나버리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팔꿈치가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던져도 되고. 맞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던져도 되고, 이렇게 팔꿈치가 나오면 이렇게 던져도 되고, 자기 자유자재로 던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분은 여기 있어야 될 게 여기 있다. 맞죠? 여기 있으면서 힙턴은 해야 되고, 힙턴을 했어. 힙턴을 하다 보니까 팔꿈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래 던지다 보면 어깨 부상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신체 상태 자체가 여기서 던질 때 팔꿈치를 낼 수 있느냐? 안 내요. 손목을 내거든요. 손목을 내가 어떻게 해서 다리 던지라고 던지다 보면은 어깨 힘을 가슴 근육으로 당겨내야 되거든요. 당겨내야지 어깨가 따라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과부하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팔꿈치는 안 쓰고 걸린다고. 그러면은 어깨 부상이 올 수 있다. 팔꿈치가 아프면은 재활을 통해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어깨가 다쳐버리면은 정말 힘들어요.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투구 폼 요거 요렇게 던지는 거, 벌어져 있는 거 요거부터 좀 고치세요. 고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은 돌려 들어서 돌린다, 돌려가지고 온다, 돌려가지고 온다. 요 방법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들어서 요렇게 돌린다. 그리고 발이 들었다가 쑥. 요거를 연습을 해야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던지는데도 컨트롤이 이 정도 될 것 정도면은 감각은 있다는 얘기고, 자기 폼에 지금 익숙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봐봐. 요렇게 구대성 선수 던지는 거 있죠. 구대성 선수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구대성 선수 던질 때 보면은 보통 투수들은 던질 때 이제 2루 베이스를 보고 있는데, 구대성 선배님은 어떻게 하냐면 요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요런 식으로.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요렇게 던지는데도 정말 컨트롤 좋고 스피드 빠르고 강한 볼을 던질 수 있고, 그건 자기만의 능력이고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기 어깨가 아프고 부상 부위가 생긴다면은 바꿔야 되는 게 맞죠. 안 아파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부상 방지 해야 되니까. 요거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 고치도록 해요. 무조건 고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또 좋은 게 뭐냐면은 하체 봐봐요. 하체 딱 잘라가지고 봤을 때 정말 좋아요. 딱 고정되어 있고 박혀있고, 프로 선수가 우악할 정도로 진짜 잘 돼 있어요. 왼쪽 팔 뭐 이런 다 잘 돼 있는데 이것만. 그러니까 하체가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자기 던지는 감각은 있거든. 컨트롤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왜? 박혀있고 자기가 던지는 포인트가 일정하면 그 스트라이크는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더 빠른 공을 던지려면은 어깨가 더 강해야 되는데, 힙턴이라든지 중심이동이라든지 팔꿈치 쓰는 방법 이런 걸 접목시켜가지고 빠르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여기서 어깨 힘으로 던지려고 하면은 다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라. 컨트롤 좋잖아요. 하체가 딱 잡혀있으니까 컨트롤이 좋아.
여기서 빠른 볼 던지려면은 진짜 그거 한번 꽂히면 될 것 같아요. 잘 숨진다. 영상 마감인 걸 알았는데. 영상은 9시까지만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공지에도 좀 썼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면은 제가 방송 중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9시부터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더라도 뭐 1시, 2시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시, 2시에 이제 보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매일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시간을 또 정해드릴 테니까 그때 무조건 보내시면 돼요. 그냥 그 시간에 무조건 보내시면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안녕하세요. 투구품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서 보내드립니다. 36이고요. 4년 전에 최고 구속 측정은 127이었는데 지금은 측정 안 해본 지 꽤 되었지만 아마 100 초반대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그러면 스피드에 약간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손잡이시고 요렇게 폼을 봤는데, 이분이 4년 전에 127을 던졌다는 거는 4년 전에 건강했을 거고 신체 나이 젊었을 거고 순발력이 있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젊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127을 던졌다. 지금은 안 되는 게, 그때 만약에 좋은 폼에서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는 그런 폼에서 던졌더라면 지금도 125대는 던질 거예요. 근데 지금 4년이 흐른 지금 왜 안 되느냐? 그때는 힘으로 갖다 눌러가지고 127을 던지는데, 지금은 4년이라는 시월이 지나면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라고밖에 안 보여요. 왜? 투구폼이 정말 좋은 폼이 아니에요. 투구폼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사회냐고 하시는 분이구나 보고요. 지금 이 연습, 방금 이분이 지금 하는 연습 보였죠? 보고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와서 던지는 이 연습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지금 레슨장인 것 같은데, 레슨장에서 가르쳐주신 선생님 정말 기본기에 충실해서 정말 좋은 운동 가르쳐주셨네요. 선생님은 좋은 걸 가르쳐줬는데 이 학생이 잘못됐는 게 뭐냐면은, 다리 들었으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 이동하려고 잡아놓은 운동이 지금 중심이 여기 있고, 원래대로라면 이 중심이 여기 있어요. 정상이죠. 아이고, 여기까지 여기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나가있어요. 엉덩이가 일단 나가있고, 지금 던지는 시선 봐봐요. 시선, 나는 지금 홈을 던질건데, 캐치한테 던질건데 어디 보고 있어요? 땅바닥 보고 있다가 이제 본다. 이제 홈 보죠. 홈 보고 여기까지도 좋은데,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팔스윙이 탑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좀 쳐져 있죠. 야, 근데 이 자세만 봤을 때는 진짜 이 운동을 해서 그런지 중심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돼 있어요. 잘 돼 있어. 지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딱 짚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 다리 딱 짚는 순간 중심 이동을 한번 보세요. 왼쪽 다리에 쓸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맞죠? 넘어가잖아. 이것만 해도 하체는 정말 잘 쓰는 거다. 맞죠? 근데 이분도 문제점이 뭐냐? 팔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거,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은 턴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던질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서 또 똑같이 어깨로 잡아 당겨야 되니까. 우리 지렛대 이제 보면 이거 옛날에 그 투포항기라 하고 전쟁 같은 거 하면 돌낀 갈았다가 퉁 던지면은 퉁 날아가는 거 있죠. 그 팔이 이렇게 있다가 퉁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화살처럼 쭉 당겼다가 빡 놓으면은 빡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퉁 날아가면 뒤에 공이 퉁 날아가듯이, 이게 요렇게 되어 있다면 안쪽에 있다면, 90도보다 안쪽에 있다면은 더 좋은 공을,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있다 보니까 팔꿈치가 요렇게 된다는 거 봐봐요. 던지고 중심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봐봐요. 앞으로 잘 넘어온다. 지금 던진 사람들 중에 중심 이동 제일 잘 됐다. 4년 전에 순발력 떨어지고 뭐 하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 폼 좋네. 하체가 저만큼 된다는 것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중심 이동 자체만 저만큼만 돼도 127kg 던질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정말 이런 폼이었다면은 충분히 좋다는 거. 팔스윙만 조금 고쳐주세요. 팔스윙만 조금 고쳐주시면은 정말 좋은 폼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야구도 정말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분.